과거에 비해 짐벌이 보편화되어 누구나 집에 하나쯤은 보관해두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전에 제가 페이유 빔블 3 제품을 리뷰를 했었죠. 네, 그때 리뷰했던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.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가성비 좋은 제품이 출시를 하게 되어서 이번 리뷰 컨텐츠를 촬영하게 되었죠. 정말 휴대하기 편하고 사용하기도 편해진 짐벌. 오늘 리뷰할 제품은 네, 여기 있는 제품입니다. 이전에 리뷰 진행했던 페이유 빔블 3 그 후속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제품의 이름은 페이유 빔블 3 SE 제품입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3 모델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전체적으로 사용성이 좀 개선된 네,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두 제품 자체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 똑같은 제품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그건 제가 좀 이따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 페이유 빔블 3 SE 제품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페이유 빔블 3 이 SE 제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. 가볍습니다. 무게가 350g 밖에 안 돼요. 그리고 외관을 보시게 되면 이쪽 그립 부분 빼고는 네, 거의 다 이제 플라스틱 마감으로 되어 있다. 네, 그래서 더 가벼운 느낌이 있고 휴대하기 좀 더 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삼각대가 별도로 제공을 해줍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고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. 보통 짐벌을 사용하게 되면 네,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랬는데 접었을 때 엄청나게 작아집니다. 여기에서 삼각대 이것까지 분리하게 되면 네, 크기가 이만해지는 거예요. 한겨울에 이제 점퍼 입고 다닐 때는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작다. 네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짐벌을 조작을 할 때 여기 버튼들이 내가 손을 딱 파지하고 그 근처에 버튼들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뭐랄까 버튼이 딱 괜찮은 위치에 있다고 해야 될까요? 네, 그런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짐벌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일단 짐벌을 세워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삼각대를 연결을 해줍니다. 연결했죠? 그 다음에 안전하게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여기에 고리 부분이 있는데 이 고리를 이렇게 탁 풀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딱 풀리게 됩니다. 그러면 바로 사용할 준비가 끝난 거거든요. 그 다음에 이 조이스틱 부분을 내가 정면으로 이제 같이 쳐다본 상태에서 여기 스마트폰 껴놓는 데가 있어요. 여기에서 로고가 있는데 이 로고가 하늘을 바라보게 네, 이렇게 위치한 다음에 이 스마트폰을 정중앙에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, 그러면 이렇게 적당하게 그냥 대충 막 이제 흐느적 거리게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에서 우측에 전원 버튼이 있어요. 이 전원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네,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짐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사용 방법 되게 쉽죠? 이 상태에서 일반 카메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 페이유에서 제공해주는 페이유온이라는 앱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걸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가 각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짐벌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일단 가볍게 사용하기 되게 괜찮게 네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아까 전에 제가 페이유 빔블 3 네, 이거의 개선된 버전 SE라고 했잖아요.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렇게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펼쳐졌을 때 아주 미세하게 이 가로 폭이랑 전체적인 크기가 아주 살짝 작아졌어요.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안쪽에서 이제 돌아가도록 네, 그렇게 구성이 됐다 보니까 체감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걸리적거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었다. 네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빔블 3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연장봉이 있었습니다. 그랬는데 빔블 3 SE로 가게 되면서 연장봉이 사라졌습니다. 실제로 그 막 그렇게 엄청 늘어나지도 않다 보니까 그냥 그 기능을 없앤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네요. 그 다음 금액이 10만원도 안 하는 금액이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9만 얼마대 네, 그렇게 구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, 그런 점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금액대가 되었다. 이게 과거 버전이랑 좀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. 무게도 아주 살짝 가벼워졌어요. 이게 350g이라고 했잖아요. 이게 한 370g 정도 되거든요. 빔블 3가 그래서 빔블 3 대비 빔블 3 SE가 한 20g 정도 가벼워졌다. 이 점도 하나의 장점이지 않을까 네,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 다음 그 외에 성능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성능 자체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개선되었다. 네,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밖에서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해봤거든요. 그 사용한 것들을 또 영상으로 담아봤고 일단 이 짐벌을 사용을 할 때 기본 카메라로 이용을 할 수 있긴 있어요. 그런데 여기 있는 많은 기능들 이 버튼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. 여기서 뭐 촬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짐벌을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페이유온 앱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
이렇게 연동시켜서 사용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. 그렇게 되면 줌 같은 거 이제 쓸 수가 있고, 앨범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도 할 수 있고, 촬영 같은 거 직접 할 수 있고, 이 카메라의 포커스 같은 경우도 직접 조절해서 막 이렇게 휠을 돌리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꽤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그리고 페이유 온 앱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다양한 이제 기능들을 좀 사용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동작 추적 아니면 얼굴 인식 이런 것들을 그 피사체를 이제 제가 드래그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 짐벌이 그거를 이제 추적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네, 그런 기능들이 제공되다 보니까 막 혼자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삼각대를 세워놓고 저는 막 열심히 뛰어당기면서 네, 그런 것들이 연출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그 외에는 파노라마 촬영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이제 이 전체를 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이 페이유온 앱에서 파노라마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알아서 이 짐벌이 막 움직이게 되면서 주변 환경을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합성까지 다 해주다 보니까 사진 촬영할 때도 엄청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었어요. 그 다음에 하이퍼랩스라고 해가지고 약간 타임랩스 같은 거 네, 그런 거 찍을 때 보통은 이제 이렇게 고정해놓고 막 해지는 거 하거나 아니면 주변 막 움직이는 거를 그 시간에 따라서 기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짐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걸어다니면서 그걸 타임랩스로 이제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뭔가 전체적인 피사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연출 같은 거를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페이유온 앱에서 이 짐벌과 함께 연동이 되면서 그 기능을 제공해 주다 보니까 좀 재밌는 영상들을 남길 수가 있어서 또 좋았습니다.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막 그냥 심심풀이로 약간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한번 해봤었는데 돌리줌이라고 막 피사체가 멀리 있는데 뒷 배경이 막 가까워지고 멀리 멀어지고 막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. 보통은 제가 줌을 당기면서 막 앞으로 걸어가야 되고 막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자동으로 이제 그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. 그래서 돌리줌을 이제 설정을 해놓고 촬영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는 그냥 이걸 들고 왔다 갔다만 하게 되면 알아서 페이유온 앱에서 막 줌도 이제 당겨졌다가 그 다음에 흔들림 보정까지 다 잡아주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그 돌리줌 그런 부분들을 촬영할 수 있어서 괜찮았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짐벌에는 다양한 버튼들이 있는데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조이스틱으로 해서 이걸 내 맘대로 움직여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거 휠 같은 경우는 줌이나 아니면 초점 같은 것들을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이 상태를 줌에서 초점을 바꾸거나 초점에서 줌을 바꿀 때는 이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짐벌을 실제로 사용을 할 때 이 모드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느리게 이제 따라다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. 그런데 모드를 만약에 변경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빠르게 같이 움직이는 이제 이런 설정도 이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건 다시 느리게 만약에 이 모드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세로로 전환이 됩니다. 요즘 릴스나 이제 틱톡 쇼츠 이런 거 많이 찍잖아요.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네, 이 그런 기능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옆에는 막 AB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자동 초점이나 메모리 이동 추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중 하나입니다. 옆에 보면 또 이렇게 줌이 있어서 스마트폰 카메라에 그 줌을 이용할 수 있는 네, 그게 여기에 내장이 되어 있고 이쪽은 전원 버튼이 있고 여기 트리거 같은 경우는 이 짐벌을 락을 이렇게 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카메라가 네, 움직이지 않죠. 이렇게 옆으로 막 이렇게 해도 그래서 이런 상황이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위쪽은 전체적으로 락 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네, 이렇게 중앙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가성비 좋게 나왔는데 네, 아쉬운 점 당연히 있긴 있습니다. 아무래도 휴대성을 강조해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무거운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사용한다 그러면 살짝은 버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런데 이거 빼고는 단점이 딱히 보이지 않아요. 일단 엄청 편합니다. 저도 지금 방금 딱 올려놓고 중심 같은 거 맞출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했죠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엄청 크거나 그런 무거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집에 하나씩 둬도 괜찮은 네, 그런 제품 중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을 누가 쓰면 괜찮을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제가 같이 생각을 해봤거든요. 만약에 본인이 막 지인들이랑 아니면 가족들이랑 여행 가서 가볍게 막 영상 촬영도 하고 좀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이 그나마 조금 퀄리티 있게 기록을 좀 남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짐벌 사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꽤 만족스러운 그런 여행 영상을 남기실 수 있을 거예요. 다음은 제대로 된 짐벌을 구입하기에는 좀 금전적으로 좀 부담이 돼서 구입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페이유 빔블 3SE 10만원도 안 하잖아요. 이걸로 가볍게 시작해보시는 것도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. 이건 뭐 중복 투자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. 왜냐하면 짐벌을 제대로 된 짐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, 이 정도는 하나 집에 둘만 하잖아요. 자 그래서 총평 휴대성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
모든 단점을 커버할 정도로 가볍고 사용하기 자체가 너무 편합니다. 집에 짐벌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지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제품 안성맞춤일 거예요. 그러면 여기까지 페이유 빔블 3 SE 제품 리뷰였습니다.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